영화로 극장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나는 이게 꼭 왜 이런 개요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결국엔 좀 솔직하고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그거 보겠어요? 안 보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이미지를 막 월드스타처럼 만들고 이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록 같은 거, 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재계약으로 막 고민하던 시절이나 막 이런 것들,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얘기하는 거. 근데 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카메라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쓸게요. 그럼 아 우린 열려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일단은 해주세요. 이게 근데 그럼 이름이 뭐예요? 메일이에요? 영화 이름. 네, 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아,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아, 나 새끼. 야, 씨. 너도 너 높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안 이상해 보여.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니 씨랑 네. 하트도 만들며 비디 야, 씨. 너무 세. 아. 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하이. 맞장 게릴라 경배하라 몸청이 터지게 지금은 불빛
너무나도 버버리 이 몸속에 받아가는 알러지 너의 정신에 술렁이 내 찬지 원해 여기 무파트 부른 친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B.I.G. Yeah, we'll be like it 모두 다 같이 Say hey 내년까지 세계를 돌며 무대에 오릅니다. 소속사 YG는 15개 나라에서 70여 차례 콘서트를 열며 관객 140만 명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aiting for 3 years for this to come back. 사랑해요! Thanks for coming to America. My husband, I saw him first. My husband, not her. Don't listen to her. I think that's enough. 지금 이 순간 따라올라 뛰어보는 거야 로 하면 바로 근데 이런 브라스가 좀 나는 너무 발라고 올드 투어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았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되고 그 다시 올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일단 그 공연 전에는 사실 관객들 만나기 직전까지는 설레임보다는 어떤 새로운 무대를 가지고 나와야지 관객들이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집착하게 되고 놓치고 가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이렇게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 하고 우린 안고 애들 나가면 돼? 실루엣처럼만 나오게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실루엣처럼 나오게 네, 나 그런 거 만들 수 있는데 레이저빔 기타로 이렇게 하면은 쭉 쏘아. 그래서 또 빨라. 헤이, 그래서 또 빨라. 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게 어디가 터질 부분인가? 그리고 니네는 터져요. 탁탁탁탁탁 나와서 장난으로 이렇게 막 뽀뽀를 한다든가 막 괴롭히는 그런 리액션들을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걔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해요. 아, 뭘 때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열리죠. 열리죠, 형배. 아, 나하면좀창피하 일본에서 너네들이 막 이런 거 하면, 우리 막 이런 거 하면 터지는 거 뭔지 그거는. 그걸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의도를 안 했기 형, 때문에 터지는 거라. 저하고는 상의가 없었거든요. 형, 제 감성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건 저한테 되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예.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안 터지면 제가 바꿀게 바로. 아, 나 터지기가 싫어 별로 여기서 왜 그냥 터져. 해보고. 아 해. 해보고. 네 무대잖아. 그래. 해보고. 해. 어. 진짜 소원 말해봐. 한국을 생각하면 가라가라가 필요가 없긴 한데 월드투어를 생각하면 있어야 돼요. 얘네들 영상 차례 얘네들이 바꿀 수도 있어. 우리 세 명 파트가 다 발라도. 나는 하루하루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재밌어. 원아 뭐 Go Big Bang, it's gonna be a wicked show tonight. Watch it. 항상 그런 첫 쇼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긴장일지 설레임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기 전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 Wow, fantastic baby. 멈추지 않는 두 번째부터 움직여요. 어머. 눈 닫아드리다. 그것보다 그냥 전 글씨체가 지금 전혀 안 나요. 너무 크고 그냥 딱 저는 그냥 영화관 가면은 한국 글씨지만 그게 유치하진 않잖아요. 지금 작업을 하면 내일 못 나온다는 거야. 이번 공연에서만큼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이어 체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노래 한 번만 하면서 인이어 체크 한 번만 해봅시다. Strong, forget me. 이거 나레이션 지금 밀려 있었어요. 나레이션. 저 일부러 AR 쓰신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갖는 리허설들은 웬만큼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안 좋았던 거죠. 지금 벌써 들어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할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다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페베, 또 전에 좀 멘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공개 뭐 이런 있어야지, 거? 있어야지. 근데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순우한테 정리 그거 했는데 영어라 다 보냈을 텐데. 지효 형 여기 있네. 그게 아니라 위치를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해놨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안 맞춰주신 거냐고요. 다섯 명의 위치라든지 리프트의 탈 위치라든지 그런 걸 다 정해놨는데 현장에서 뭐 다시 막 자리를 조정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게 뭐 한 달 전이나 뭐 일주일 전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하루 전날 뭐 이러니까 정말 몇백 명의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서로가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조명팀, 카메라팀, 무슨 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 해봐. 스터디캠 들어올 때 두 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뒤에 줄 정리해 주실 분이 한 분 같이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 줄 밟혀서 넘어지시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스터디 하시는 분이 우리 리허설 할 때 오셨던 분이 그나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러브송도 지금 파트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 중계 나오는 타이밍을 다 맞춰놨는데 이거를 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맞춰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매스 미디어 하고 나면 무빙 나이트 저 다리 위로 모두 다 모으라고 좀. 우리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앉을 거면 앉고 쓸 거면 쓰고 이래야지 탁탁 이런 거라도 맞추고 갈 때 다 퍼지고 싹 모이고 이런 거라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형 말씀대로 한 명 한 명씩 밟는 거면 얘네가 다니는 걸 잡아줘야지. 다닐 땐 하나도 안 잡고 가운데 와야 들어오. 지금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끝나고 모여가지고 욕먹는 이유가 밝아서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밝아서 욕을 처먹잖아요, 저희가. 근데 왜 계속 밝으냐고요? 빅뱅이 원하는 관점에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면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팬들도 빅뱅을 보는 건데 조금이라도 기대 못 미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일만큼 저희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 없죠. 정말 미세한 소리 그리고 조명의 어떤 빛의 밝기, 아주 작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멤버들을 보고 당시에 정말 완벽한 공연을 하고 싶구나. 10년 동안 공연을 하고 가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날 하는 리허설이 정말로 완벽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공연이 없기 때문에 미세하게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 티켓을 사려고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힘들게 티켓을 사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방송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콘서트 저희가 돈 주고 저희가 만드는 건데 돈 주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걸 보러 오는 건데 뭐 뭔가 나아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 전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새벽인데. 일단은 됐는데 다 무대로 오세요. 그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본 공연 중에서 정말 최악의 리허설인 것 같아요. 내일은 진짜 다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 쇼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여는 쇼였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되게 감정을 좀 어떻게 억누르려고 하는 팬분들은 바보가 됩니다. 재밌는 공연을 보고 싶지 재미없는 공연을 보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또 멤버 다섯이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감정이 섞인 표현이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얼 위해야 하는지를 다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멤버들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때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 그 잠깐 서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싫은 소리 안 하면은 평생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또 차갑게 해야 또 남들을 또 뜨겁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And I think that really helped this process being that there was only, you know, very limited, you know, amount of time. I think the fact that we know each other and the taste level is pretty much right there, I think that really helped this process. As hard as it was and the long hours and the short amount of time, it's definitely worth it. The end result is always worth all the effort put into it. 맞아요. 이렇게 어려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면 그 도시에서 공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같이 다 사라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포장 갈라
shakalak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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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끝부터 발끝까지 비추버는 내 감각은 너무 난건 앞서가는 너보다는 빠른 걸 차원이 다른 점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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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소리에 맞게 위기 시작해 마음이 끝날 때까지 I can't baby don't stop this 오늘은 사랑하네 미쳐봐 준비하면서 콘서트 영상 및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감독분들과 같이 촬영을 해야 됐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와, 시간보다 세계 3위네요? 맞아요. It's better the higher the better. So we're looking at 6 feet, maybe 8 feet. I just want to know him. 180cm. On to press. 1만 달인 줄 알았어. Thank you so much. This is gonna be a killer shot. Killer. 콘서트 영상 보면은 개 쫓기는 신하고 물. 근데 제가 또 개와 물을 또 무서워해요. 아이 뭐 죽겠어. 세상이 다 됐어. So you'll be just fine. Yeah, and it's needed. I'm not afraid. You're not afraid. Just take a step over from me. Quiet, please, guys. 아플사였죠. 일단 저는 몰랐어요. 그 물속에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수영도 못하고 몸도 안 뜨는데.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그 밑에서 스쿠버다이브 하시는 분이 제 발목을 처음에는 잡아줬어요. 제가 계속 뜨고 발버둥 치니까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편안한 뭐 숨 참고 뭐 이렇게 하다가 We had the five stories which were part of actually their dream. They were sleeping. So it all happens in fantasy and in their dream. Don't make him go too hard. <웃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 그지. 나 여기 일주일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낮이야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계속 낮이라는 건 나도 진짜. 아 계속 낮이야. 밤이 없는 것 같아. 이틀 지난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졸라지. 나 이틀 지났어? 한 3일 2~3일밖에 안 지났어요. 나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LA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LA 진짜 안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너무 낮이야. 하루 같아.
비가 오는 거는 축복을 몰고 다니는 거다. 네네. 그래서 4월 달에 비가 오는 거네. 저희가 딱 찍을 때 비가 온다는 건 좀 좋은 사인이네. 예. 그래서 띠 내리는 거 하다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매트를 틈이 없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뛰었는데 그 벌러진 사이로 발이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접질렀어. 바깥쪽으로. 그리고 나서 두세 번 계속 뛰면서 또 약간 빨렸더라고. 뭐야?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구워달라고.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매니저인데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 구해달라는 말을 이제 구워달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바나나를 어디 가가지고 그걸 진짜 구워온 거예요. 아, 바나나 구해달라는 거 바나나 구워달라는 거 바나나 야 너가 말하면 뭐든지 하겠다. 먹어보고 싶어. 더 달아줬어. 아 대박이다. 구워달래. 아 바나나를 내가 왜 구워. 제가 배가 고프고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져서 아 이걸 왜 구해달라는데 이걸 왜 구워왔냐고 좀 약간 좀 짜증을 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진짜 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타지에 와가지고 이 바나나를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구워와가지고 내가 또 구워달라고 한 줄 알고 구워와가지고 이렇게 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귀여워. 이거 굽는 사람 아니에요. 야 눈이 너무 부어버린다요. 그렇게 따뜻한 눈썹 봤어요. 너가 너무 입을 계속 입을 좀 힘을 빼. 이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지금. 뭔지 알지? 입을 그렇죠. 계속 너만 하면. 바람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5대5로 간다! 숨기는 시선 누굴 보는지 네가 그럴 때마다 난 겁이 나 네가 무서워져 친구들이 조마해 혹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좌절하는 내가 있다면 이미 대신 다른 두 개 한 부 보세 지쳤을 때 어쨌든 간에 사랑은 서로가 돼 아무 때나 만나서 다른 아이가 생겨 모두가 속하세 모습 그대로
뭐야? 오, 깜짝아. 메이크업. 하나 말았지. 어, 이거 얼굴. 잘했어. 잘했어. 리버브 조금만 넣어주세요. 리버브 조금만 넣어주세요. 승리 인이어에 리버브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아. 사리가, 가라. 가다, 가다, 가다. 아, 좋다. 오늘 이렇게 컨셉도 좋고, 정말 그 기분 좋다. 잘하실 수 있는 느낌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댄스의 단장님이시죠. 저랑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일을 같이 했지만 정말 웃긴 형이라 이재욱 하면 항상 너무 재밌는 기억이 많은 형.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형 중에 제일 재밌는 형입니다. 아, 얼굴만 봐도 그냥 힘이 나는, 안심되고, 뭐 다 멋있다 멋있다 뭐 아, 다 좋아요 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형이 아닌가.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었으니까 지용이 형 배 레슨을 시작해가지고 안무를 짜기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마이클 잭슨 공연 450불, 빅뱅 공연 450불, 난 빅뱅 공연을 본다고. 너 저 진짜 이거 자켓으로 잘라 입으면 안 될까요? 야, 잘라. 가야겠다. 후회하지 마. 딴 말하지 마, 이거. 과연 인간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투어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의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에 집중할 때였는데 저희도 이미 뮤직비디오 때 입어봤던 의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는 이제 불편했던 거죠. 위아래가 붙은 의상이었어요. 아, 이거 이걸 열면 되잖아. 열면 다시 못 따고. 왜 이게 이번에는 더 한 벌이 뭐 여분이 있다던가 준비된 옷이 있었으면 뭐 물어보지 않고 제가 잘라줬을 텐데 이게 왜냐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친누나 이상인 존재예요. 연습생 때는 참 서러운 게 많잖아요. 정말 어렵고 서럽고 막 이랬을 때 항상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친한 동생을 떠나서 정말 저희 진짜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더 많은 시간을 보는, 횟수로 따지면 거의 15년, 6년째인데 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네. 저 은희는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 들어와서 제가 옷을 너무 못 입어서 연습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은희 누나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쟤 좀 어떻게 해봐라.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셨대요. 그때 만약에 은희 누나가 저 옷 잘 못 입혔으면 전 진짜 방에서 지금 정말 은희 누나는 저에게 있어서 날개와 같고 정말 항상 저를 비상할 수 있게끔. 아, 잘못 때렸어. 나 보고 싶어. 야, 나도 볼게. 야, 찍어.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얼음 물 좀 갖고 와. 바이, 바이. 너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왼발로 해요. 그거 잡아줘. 짓궂지는 않고요. 그냥 같이 놀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점점 이제 더 짓궂게 구는 거예요. 옛날보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항상 안기고 싶고 항상 이렇게 투정 부리고 싶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 어디 갈 때 야 이거 먹고 가 먹고 가 이러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되게 푸근한 아늑한 느낌이죠. 통에 크세요 일단. 뭐 순대식인 떡볶이식인 막 이렇게 막 사와요. 그래 그 정도로 통이 크고 그걸 또 많이 드시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태연 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 머리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12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인데 질투가 되게 심하거든요. 어디 갔다는 소문 나는 그 한 달 동안 말을 안 할걸요 아마. 제가 질투도 별로 없는데 멤버들이 딴 명시에 가는 건 싫어요. 빅뱅이랑 사귀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자기 남자친구 머리를
딴 여자가 만지면은 싫잖아요. 아, 그거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머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 지구상 지구는 좀 오반가 쌤? 헤어에 있어서만큼은 빅뱅 아닌가. 9년 전에 처음 봤었을 때는 아티스트 같다기보다 너무 막 10대 어린 친구들인 거예요. 지금은 진짜 아티스트 같아요. 생각 자체가 되게 멋있어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족 같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봐왔고 또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되기를 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챙겨주고 그분들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모습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스태프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댄서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항상 옆에 있어준 매니저분들도 너무 고맙고 정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못하죠. 예. 사랑해요. 함께해요. Forever. 나 나랑 생각 같다. 난 기분 좋지 않았네. 생각 같다고? 재훈아, 빵야 빵야 안무 이걸로 해라. 빵야 빵야. 내가 만들었다. 이걸로 해라. 이게 최고인 거 아니야? 똑같아. 고기 먹으면서. 근데 너무 웃겼는데. 아, 예, 형 그거요? 재경이랑 얘기하겠습니다. 언니 이렇게 재훈아, 재훈아 오른쪽부터 빵야 빵야 빵야. 세계 최고의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 오늘. 전 세계 최고 공연.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가 있어? 그렇겠지. My man, man. Crazy man. Fucking best show, man. You know what I'm saying? Let's go. 지지가 나 한숨만 땅이 거질다 쉬죠. Yeah. 이건 없이 나를 더 모을 것만 같았다. 생각과 다르게 더 그럭저럭 언제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아무 대답도. 같은 길을 걸어봐도 미칠 소용없잖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나 의미 지냈는지 보이기라는지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마를 것조차 없어 날 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슈퍼포치 보내줘. 웃지 말고 떠나가라. Yeah. 이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Uh-huh. 이 나를 사랑해 기회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Uh-huh. 그런처럼 참아볼 만해. 그런처럼 너와 나의 물이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져. 자꾸만 내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
찾아갈지도 몰라. 너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너는 내가 다른 마음만 먹게 작은 미래도 원하게 혼자기는 전화 보라듯이 넌 늘려 하늘같이 하얗게 된 구름과도 같이 파랗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무 일 없듯이 오지 말고 떠나가라 인간을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 이해후래요 이해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그럴수록 행복해야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추억에 묻어두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도 지켜 파리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죠. 네,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남자애들 다섯 명에서 놀러가자 그리고 되게 좀 라이트한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자 왜냐면 노래에서 주는 감성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로 사실 시작된 일이지만 가서 저희도 오랜만에 되게 휴식이었고 해서 되게 멤버들이 다 신났죠. 다시 돌아오지 태성아 고개만 나와봐 오늘을 위해 저 하늘을 향해 더매해 We like to part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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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like to party 머리 위에 해 뜰 때까지 We like to party yeah, yeah, yeah. We like to party 서쪽에서 해 자, 너부터 뛰어. 자, 해동대 가자. 자, 혹시 같이 가면 요거를 좀 같이 가. 아, 그림이 안 나와요, 하느님. 아니, 그림은 나와요, 잘 나와요. 뛰어! 뛰어! 뛰라고! 아예 많이 뛰어야지, 바다에서 신난 것처럼. 아이, 정말. 시간 느낌을 몰라. 아, 쟤는 저 정말 그걸 모르는 거야. 몇 년 전에 이렇게 느낌을 몰라. 10년째 하는 거야. 네가 낫다, 네가 나. 이가 나.
시끌 분위기만 환상 겁이 없는 멋쟁이들 관라 여기저기 나부러진 All Plus One 마무리는 달콤하게 DKM 너는 빼지 않지 같이 함께 천국까지 맨 정신은 반치 우린 젊기에 술 마시면서 찍어가지고 정말 취한 상태로 그 제주도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아직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뮤직비디오예요.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즐기지 않았나.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저희끼리 있을 땐 그 어떤 친구들보다 유쾌하고 좀 재밌는 도라이들이 많죠.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며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죠 뭐.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딸들 같아요. 내가 제일 이쁘고 싶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고 어쩔 때는 예민하고 다섯 명의 딸들이죠. 딸입니다. 빠른 진정한 우주 촬영입니다. 야, 1329. 나 1329. 어, 들고 가? 대박이야. 야.
갑자기 그냥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 삐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네,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태양 형이 저의 복수를 해줬죠. 아, 진짜 많이 고민했어. 이거를 찍을까 말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새끼야. 새끼야. 야, 안 찍었어. 아, 씨발. 아, 씨발 죽어. 죽어! 아, 씨발! 그 사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이거. 아, 나 죽어! 나 죽어! 지우라고! 아, 지금 지우라고! 아, 지워! 씨발! 진짜 은광보예요. 이게 뿌리대로 더듭니다. 네. 아, 통쾌했습니다. 아, 씨발! 아, 개새끼 진짜! 너한테 이래? 아니, 뭐. 아니야, 뭐 누가 준다. 아, 진짜 아니야. 아, 지금 지워, 씨발! 아, 진짜 지워. 밤마다 전화 와서 너 그거 지웠냐? 계속 이제 문자 오면서 너 그거 지워라. 계속 이렇게 시달리다가 저는 지웠어요. 다만, 저희 멤버들이 쓰는 단체 메시지망에 올렸습니다. 저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죽진 않을 겁니다. 미친놈이죠. 로마의 법을 따라 꼬마의 적이 엄마의 품에 가려 경지를 보면 네 현실을 깨달아 작은 꼬마야 어서 엄마의 품에 가려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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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는 줄줄 흐르지 영감의 원천아 나는 누가 봐도 몹시 쩔어 술에 쩔어 데이터미 예술이야 쩔어 이 노래 내 breath 내 style 내가 존재 다리 돈 하는 이 노래 짜란의 춤 짜란의 싸 짜란의 가정 짜란의 다리 짜란 돈 짜란 Bring it back 이건 마치 탑자지 드래곤이와 내 길이의 합작 웃어봐요 우리 둘은 탑자지 드래곤이와 내 길이의 합작 총알라고 오늘 밤 우리 freaky freaky 해 Baby give me something make it the song 너와 나도 이 질이 질이해 Can you give me something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오늘 밤 우리 freaky freaky 해 Baby give me something make it the song 너와 나도 이 질이 질이해 Can you give me something make it make it make it 계속 장난칠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어디 갔냐? 나 끝나고 바로 뭐야? 사찰하러 가야 돼. 그럼 밥 먹는 거 취소해야겠네. 여기만 날개만 여기만. 너 지금 그렇게 스케치 있는 상태로 올라가려고? 어떻게 그러면 하다가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투이스트가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너무 받아보고 싶었어요. 목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뉴욕에서 공연할 때 그분과 연락이 닿아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예요. 대충 미카엘 저 제가 가지고 간 건 그거예요. 그 가지고 이것도 웃겼던 게 제 몸에 맞게 하려면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사람한테 옷을 벗고 이 자세로 서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라인을 따야 되는 건데 제가 갑자기 거기 가서 옷을 벗을 수가 없어서 제 매니저 중에 수노라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포즈를 계속 준 다음에 그래서 사실 말하면 좀 웃기지만 제 몸에 있는 건 수노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노를 제 몸에 새긴 거죠. 수노의 벗은 몸이에요 이거. 정말 안돼 안돼. 우리가 뭐 하냐 저한테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집에 무한히 생긴다고. 저는 네 비밀입니다. 완전히 비밀이에요. 너 뭐야 맨날 물어봐. 아 이거 지워지는 거야. 아 그래? 꽂을 땐 계속 가리고. 아 그거 진짜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한마디를 하라고요. 진짜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지울까. 그래서 뭐 정말 부모님 속을 썩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보시기에 정말 싫다 그러시면 저는 지우겠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울 거예요. 엄마가 정말 그 전 타투를 딱 보고 나서 정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안 된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라. 호주 저희 부모님은 안 오셨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오신다는 인사하러 오신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머리도 길르고 안 걸렸어. 뭘 안 걸려? 문신. 아 너 이거 걸면 안 돼? 안 걸리려고 엄마 아빠는 한 목 이러고 있었어. 안 걸렸어. 그날은 제가 보기엔 모르셨어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세요? 엄마가 문자 왔어요. 제가 오늘 그 SNS에 제 허벅지에 문신 사진 올렸는데 정말 더는 지저분하고 거지 같아. 이게 아들한테 할 소리인가? 모르겠네. If you guys love this song,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like this, come on. Word up! Word up! Word up! Say it right. One more time, let me hear you say it out. One more time, let me hear you say it out.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You ready? You ready? I'm ready. I'm ready. We are ready. We're ready. We're ready.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Say it out. Yeah.
ready, you ready? I'm ready, I'm ready.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Let's go, go, go. Turn it up. I'm a good boy.뭘 먹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것들 다 제쳐줍니다. 먹지 않고요. 먹지 않고요. 고기 먹지 않고요. 연어 먹지 않고요. 고기 먹지 않고요. 이거 뭘까요? 아, 립이네요. 먹지 않습니다. 립 먹지 않고요. 자, 이거 볶음밥 먹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뭘 먹을 것이냐? 자, 기대가 되는데요. 흰밥 먹지 않습니다. 과연 뭘 먹을까요? 도착한 곳은 수박! 수박치면 나쁜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아. 메이드 시리즈 중 하나 싱글 앨범 작업을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야외 촬영을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제 뭔가 이색적인 느낌과 약간 그런 걸 저는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팬들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그 밤거리에 그 내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영배가 돌발 행동을 가끔 자주 해요. 30 minutes, okay? I'm sorry, I love you. I'm sorry to say that, but I love you, okay? I love you. I'm sorry. I'm very sorry. Can you guys just leave us for a second? Okay. 다른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야 지켜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저희들의 컨셉 옷 스타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미 공개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하면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많은 사진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SNS라든지 어떤 인터넷에서 저희들의 새로운 그 스타일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You're having fun now. I had a really great time today. And I'm so happy that we can have our last show here in Macau. Sadly, I'm not sure when we will meet again, but I can't wait to do many more shows here. So when we do come back, you guys be there? Are you sure? Okay, that's a promise. So, since today is the last show of our world tour, so I prepare a special gift for you. I think you guys already know, but it's a song I like in Chinese. You ready? 팬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공감을 하고 또 좋아하실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노래를 선물로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为两代表我的心 Bravo. 특히나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저희를 정말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뭐 저희가 자주 가는 나라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기다리셨고 또 저희들의 공연을 마침내 보러 오신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저희가 좀 더 공연 외에도 공연 전이라든지 공연 후에도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드리고 싶어하는 게 네, 저희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도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전에 사지 못해요. 이게 성격상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팬분들도 그런 걸 훨씬 좋아하고 병대가 한 명이 하는 거지만 그게 또 빅뱅에 너무나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도 고맙고 그리고 영병 보면 참 소통을 정말 중요시 생각합니다. 한다센터라는데요, 누님. 한다센터라는데요. 한다 맞아요, 누님. 아, 혼다예요. 혼다래요. 한다요, 한다. LA로 해.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공연할 때 뭐 올림픽 체력 경기장 하이브 하지 않잖아. 그럼 똑같은 매각 아니야? 뭐야, 한다. 저희가 이제 투어를 두면서 각 도시의 명칭을 어떻게 무대에서 부르느냐 가지고 토론을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럼 저번에 우린 LA로 했는데 여기서 했을 때. Technically, it's not LA. 뭔데? 지도로 보면 LA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여기서 야구팀도 그냥 LA라고 불러. 근데 LA라고 해야지. 여기 도시 이름이 애나하임이야? 안녕하세요, 일산 켄택스 여러분! 그래, 그러지 않잖아. 근데 일산이 서울 아니지. 아니, 야, 우리 죽어보자, 일산 켄택스! 그 느낌이야. 일산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왜? 만약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산에서 만약 한다, 그럼 그냥 코리아로 하지. 그래, 훌륭할 것 같은데. 유에스에이로 가자. 그럼 해, 오씨? 오씨. 뜻말만 골라서 해. 오렌지 카운트. 아, 이거 오렌지 카운트야? 나 그냥 이렇게 What up West Coast? 그게 낫지? OC가 나는 거 OC? 네 OC로 해 그럼 다 OC로 해 왜 다라고 해? 왜 네가 저기 있는 거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LA로 할 거면 다 LA로 하는 거 형만 이성이지 지금 다 OC였네 형만 LA로 아니 이성이지 그건데 그래 형만 있네 그러니까 둘 다 띄어기 말도 안 되는 거 내 띄어 아니지 내 입장인데 뻥치는 거야 아니 무슨 내가 내 피를 속여서 내가 왜 속 내 피를 속였어요 아니 근데 그럼 다 같이 다 어떻게 할 거야? 엘리로 할 거 아니 안 하셨겠지! 아니 형 엘리일 거니까 미친 거 같아 아니 다 다를 거면 이상하잖아 저도 어떤 막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꽂혀 있길래 그걸로 계속 장난친 거죠 걔 그래요 걔는 장난 아니에요 영배 태양이 하나에 꽂히면 저 미친 것처럼 그것만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집착이라기보다 그 공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뭐 아니 저는 오시래 너 오시한테 오시 오렌지 카운트 오렌지 카운트 뭐야 무슨 스티로 했는데 다? 오렌지 카운티는 약간 구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어디 구인거 잠실구 사람들 이런거 뭐 어떻게 알아요? 애너하임으로 그 멘트 애너하임으로 바꾸라고 그래 Most people say in Anaheim 애너하임 And I've been here in Anaheim or LA or West Coast 그냥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유구만 여유해 이곳은 지금 시드니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물 안 차가워요? 차가워 차가워요? 바이바이보 하기 싫은데
빨리 와, 그냥 빨리 좀 와. 아, 찬호. 네. 저까지? 저까지? 빨리 와. 빨리 와. 너 안 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행히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뻐라뻐라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신 불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강아지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씬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행히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원작일게 나 빌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내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진도가 되어줄래요. 우리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번 투어가 나랑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왜 재밌는 걸까요? 왜 재밌는 걸까요? 나는 뭐 날 노래 뜬 걸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닌데 이틀로 봐. 멀어지는 지혜를 부르라고 목소리 풀고 부를게요. 그거를 왜 못해? 잘해요 저 목은. 그럼 컷 다 뺀다. 진짜 버튼 줘도 못 부르는데 버튼을 줘. 왜냐면 형들이 뭐 틀린 얘기 안 하거든요. 보면은 내가 아 이거 무대에서 아 이거 약간 승리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꼭 무대 밑에서 혼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반응 좋을 때는 좀 앵콜을 좀 하지. 그러니까 할 걸 그랬어. 어디 춤추는 게 막 내가 앵콜을 좀 하지. 야 앵콜을 좀 하자고. 앵콜을 자꾸 자기가 정하고 이제 끊어요. 끊고 이제 자꾸 처음과 끝을 자기가 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아 한두 곡 정도 더 하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멤버도 더 하고 싶은데 이미 끝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오, 야,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앵콜을 안 해. 저번에 제가 한번 앵콜 하다가 감독님 마이크가 꺼버려가지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 베베를 넘어가야 되네. 무시한 거 아니고. 알았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하게 키워왔기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글쎄요 정말 웬만한 그런 어떤 지적들 가지고 상처받기보다는 정말 그런 것들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예. 그럼 뭐하나 결국에는 뭐 결국 지디의 탑이지. 돈은 돈대로 써. 생각 생각 말은 내가 칠 거야. 저희 지금 뉴욕에 하루 더 있게 되면
비행기 값으로 가면 400만원 정도. 프로모터가 캐나다를 벌써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캐나다를 취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텔비가 한 1000만원 정도다.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이제 더 있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순수히 저희가 저희 돈으로 저희 비용으로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따라붙는 개인 매니저들 포함해서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다섯만 남겨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스태프들의 뭐 이 숙박 문제, 뭐 식사 문제, 식비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3,400 피터 성집에서 어때? 3,400 둘, 형 남을 거? 난 동생들 의견 딸라. 셋, 승민 남을 거고 넷, 배성이 갈 건 남을 거야. 나 할 게 없어서. 토론토 가서 할 거 없을까? 아니 사다리 타기해. 사다리 타기. 난 코리아 사다리 타기 콜. 한 명이 몰아. 나 사다리 타기 콜. 나 재밌겠다. 코리아. 그렇지, 치워 빨리. 우리가 저희가 뉴욕에서 내일 할 게 있어가지고 하루도 남을 건데요. 저희가 사다리 타기, 야 사다리 타기에서 한 명이 몰아내기. 또.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야. 이 사람 천사 맨날. 야 보고 바로 해야 돼. 아니 사다리 보시면 안 되지 지금. 상관없지. 어마어마한 현장의 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걸리기 싫고 걸리면 정말 안 되는 얘기구나 이거는. 밑에 뭐 적은 거 같지? 그래. 그냥 아니야. 이건 독방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방방이야. 이거 보여줘 상관없어요. 여기 아래만 안 보면 돼. 얘 몰랐다. 번호만 정하면 상관이 없어. 번호 일단 정해. 천사맨이 3번. 3번. 영배 3번 잠깐만. 영배 3번이 잠깐만 기다려. 우리 다 정하고. 제가 그 사다리를 막 그렸거든요. 그 사다리 선만 하나 더 그었어도 안 걸렸을 텐데 막 이런 생각에 위에 그냥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냥 나는 아! 나 1번! 나만 아니어라. 나 5번! 어우 1300번인데 나 2번! 오.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운명이겠구나 라는 생각. 전 답변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비가 걸리길 굉장히 모두가 바라고 있었거든요. 타평이 타평입니다. 이거부터 가 이거부터 가. 전 남을 의무가 없었어요. 저는 안 남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내가 이 지금 이 1초 1초가 1400이라니. 1400이라니. 하늘이 놀았더라고. 아, 이상아 정산서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니, 미안하다. 아, 이거 성급 처리 제대로 해요. 미국 싫어. 뉴욕 싫어. 파이널 가봅시다.
꺼져 빠질 테니까 사랑건 다 우정건 다 말들 하지만 각오해 뒤통수가 시작해 내 장성한 상처 가져가줘 어른 같아도 어린아이 작은 긴 말을 좀 잘하지 어린 장난만의 사라진 환상 내 기분은 확 바람과가 그 누구도 나의 일의 모습 긁고 볼래 막아볼래 스윗아 스윗 전부 그려가 깨고나면 쭉 얼마 먹어 나 지금 시름치 없는 뽀빠이 나를 욕하는 웃음 뽀빠 Hey taxi taxi 데려가줘 이곳은 너무 힘들어가 며칠 동안만 일하는 숨겨 네가 없인 깜깜한 이 밤이 차가운 세상이 너무 힘에 겨워 Let's go! Without you! Oh. 아직도 oh. 이곳에 oh. 홀로 남아져 하나만은 내가 oh. 이렇게 기다리는 oh. 내가 바보가 콘서트를 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그 쩔어부터 베베까지 지용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이가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유 너무 힘들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 때 거의 살찐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몸에 이렇게 잘 익숙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또 신곡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몸도 덜 풀리고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격하게 하다 보니 안 좋은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일단 나오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자동 반사로 이렇게 일단은 하게 돼요. 그거에는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워낙 Come and let me count back
baby. 사랑해 주세요. Jesus baby. 눈부셔 baby. Baby. 다 너무 놀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부채질을 하고 달달이를 주물렀는데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내보냈어요. 좀 거기서 너무 이제 다 붙어서 너무 이게 본인으로 하여금 너무 겁을 먹지 않게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꽂히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게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상황에서 이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비껴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지만 분들은 아 근데 와 진짜 심각했구나. 아 이게 일단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좀 잠깐 지금 또 약간 좀 미안하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참 미안함이 제일 크고 또 그걸 멤버도 모르게끔 깔끔하게 한 형도 대단하고 리더가 괜히 리더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괜찮나? 진짜 그러면서 무대에서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막 그 숨을 가파르게 쉬는 걸 보면서 정말 네 항상 대단하죠. 그쵸 뭐 제가 대신 무대 올라갈 수도 없고 옆에서 지켜보고 땀 닦아주고 물 주고 했는데 너무 안쓰럽고 눈물 날 뻔했어요. 신기하죠. 예. 네.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대단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백스테이지로 가요. 다. 힘들 때 아니면은 외로울 때 들으면은 좋고요. 저는 그냥 뭐든 매일 잘하고
최고의 K-POP 그룹으로 꼽히는 빅뱅의 소속사 재계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 매체는 빅뱅이 현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YG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빅뱅은 내년 탑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대가 예정돼 있어서 벌써부터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콘서트라는 그런 소문이 들고 있어서. 그래도 막 해체 같은 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그룹 남아있는 대신에 기다려줄 테니까 그냥 네,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라도. 기억하기 싫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쇼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뭐 재밌기도 했지만 쇼의 진행과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싱글도 나오고 한국에서 방송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도 껴있는데 거기에 또 재계약 문제까지 있으니까 조금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런 것들이 잘 길게 가더라고요. So Big Bang to me is like family because they help me get through hard times and they're there to lift me up and cheer me up. Big Bang is very inspiring because of the emotional connection that they share with their music and the way that I'm able to relate to life through them. 군대를 제가 언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몇 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미래를 또 결정을 짓는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만큼은 이상하게 멤버들이 계속해서 같이 있으려고 많이 했어요. 얘기도 많이 했고 오히려 그러면서 멤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점들 그리고 걱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And so that's what makes us more connected because we're getting a world view. All of you are amazing and you shouldn't stop what you're doing. Never stop making music. Please, please never stop making.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 저 멤버는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걱정들도 각자 많고 그래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몰랐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멤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의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약간 조율 관계에서 회사랑 좀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이 느껴졌었어요 멤버들한테. 근데 함부로 뭔가 어떤 사견을 얘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듣고 자꾸 제 의견을 내놓으면 그들만의 온전한 생각이 자꾸 망쳐질까봐 사실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피해줬고 제 멤버들한테도 멤버들끼리 온전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얘기만 전했고요. 제가 13살 때 회사를 들어왔는데 13살 때부터 저랑 쭉 같이 일해오신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고 물론 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YG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13살 때부터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어요. 근데 물론 마지막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한 것은 정말 완벽하게 다 같은 마음으로 통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나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떠나갈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돼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보여질까.
이번 투어만큼은, 그러니까 원래 항상 모든 무대가 다 그렇긴 하지만 더 그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었었어요. 무대 위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몰입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팬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조금씩 이제 제가 군대를 가고 이러다 보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어가 굉장히 아, 내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그냥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 의미는 되게 잘 무언가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투어였다. 재밌었던 투어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투어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메이드 투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곳에 갔고 많은 무대에 섰고 정말 많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시간 안에 좀 있는 착각이 들어요. 최대한 좀 많이 눈으로 하려고 하고 좀 억지로라도 세뇌시키려고 계속 공연장을 이렇게 보고 노래할 때도 계속 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아 이런 날이 되게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자식들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그 메이드 투어에 관련된 얘기들을 꼭 해주고 싶은 그 정도로 저에게는 뜻깊은 추억이었습니다. 이번 10주년이 저 팬분들한테는 괜히 좀 뭔가 무거운 느낌 그리고 왠지 섭섭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뭔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팬분들보다 더 사실 겁이 나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팬분들은 각자 그냥 빅뱅을 보고 한 명 한 명 개개인 아 쟤네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지만 저희는 아 이 150만 명을 잠깐 못 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서운하고 막 슬프고 항상 그래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빅뱅이라는 의미 자체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남들이 어쨌든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했던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빅뱅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여 준다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고 사랑해 준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준비가 돼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막 장담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드리는 것이지 아 얼마든지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에서 항상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반대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일들을 같이 함께 할지 되게 기대되고 떨립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저희는 아직도 10년이란 시간이 뭔가 큰 것 같지만 저희한테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똑같거든요,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 우리도 뭐 롤링스톤즈처럼 50, 60대에서도 막 하고 싶다. 이런 작은 그 동경하는 마음 하나가 계속해서 그 꿈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이 실현이 돼 있다고 믿어요. 네, 된다고.
사람에게 누구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저희 다섯 명은 그냥 그 빅뱅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